예, 시작에 앞서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과 소개를 맡은 헥사곤 프로덕션 소프트웨어 사업부의 마케팅팀 서상원 팀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요, NCC 뮬의 대표적인 기능 소개와 데모 지원을 맡아주실 저희 수석 컨설턴트 권대동 부장님과 그리고 저희 프로덕트 매니저 박지원 과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짧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헥사곤이라는 저희 CI가 좀 익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회사 소개를 좀 짤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헥사곤 프로덕션 소프트웨어. 올해부터 저희가 리브랜딩을 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베로 소프트웨어라는 브랜드로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워크앤신이나 엣지캠 이런 캠 제품들을 저희가 공고를 해드리고 있었고요. 올해부터 스프링 테크놀로지라는 NCC 뮬 공급사도 함께 이 프로덕션 사업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베로소프트웨어 코리아 때부터도 그랬듯이 고객 여러분께 안정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드린다는 모토는 변함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저희 파트너 고객사로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와 같이 전 세계 각지의 공급 네트워크와 140여 이상의 방대한 리셀러 네트워크를 저희가 갖추고 있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전 세계 각지에 만 7,5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에서 3,400여 명의 직원들이 연구개발직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연매출로 봤을 때약 35억 파운드 이상의 연간 매출 중에서 그 중에 11%인 11%가 R&D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꿔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용 규모에 걸맞게 그에 맞는 제품 공급과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전 세계 이 캐드캠 시장 조사 기관인 신데이터의 분석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은 2018년 캠 시장 분석 보고서인데요. 저희의 헥사곤 생산 소프트웨어, CI를 변경하기 전에 베로 소프트웨어였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산업계 설치 부문에서 캠 공급사들 중에 22%를 차지하면서 2014년도부터 4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만 보시더라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공급사임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야흐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도 뭐 르네상스 혁명이다라고 해서 제조 혁신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공장의 스마트화가 곧 제조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기가 온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가공 시간을 단축한다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빠진다면, 같은 스마트 공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스마트 공장이라 할수 있을까요? 제조업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과제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투입된 비용 대비 생산성일 것입니다. 데이터 연결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빠진다면 스마트 팩토리는 아마 무늬만 그럴싸한 거나 다를 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NCC 뮬은요, 이 NCC 뮬 솔루션은 실제 가공 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뭐 장비나 공구, 소프트웨어 등 수많은 가공 요소가 있겠지만요. 그 초점을 저희는 이번에 G코드 검증, 그리고 시뮬레이션, 최적화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드려보려 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리는 이 NCC뮬, 오늘 처음 출시를 하는 제품이고요. 이 CNC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두고 이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실제의 장비 움직임이라든지 가공 조건을 그대로 가상의 환경에 반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실제 장비에서 가공 테스트를 해보지 않으셔도 실가공과 동일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 있고요. G코드 검증을 통해서 프로그램 오류라든지 그 오류로 인한 충돌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NC 프로그램 최적화도 가능하시고요. 실시간으로 장비의 가동 상태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생산 현장에 기술 문서를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원활하게 협업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는요, 또 모바일 플레이어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재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기능 설명에 앞서서 이 도입하시게 되셨을 때 여러분들께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공정은 일반적인 가공 공정입니다. 예, 보시는 그림처럼 설계 파트에서 3D CAD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생성된 3D CAD 데이터는 CAM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는 부서에 넘겨지게 됩니다. CAM 프로그래밍 파트에서는 그에 맞는 적합한 툴패스를 내고요. 포스트 프로세서를 맞춰서 가공 현장에 엔치 데이터를 넘겨주고 최종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는 공정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 CAM 소프트웨어 기능이 발전이 되면서 어느 정도 충돌 간섭 발생이 되는 부분을 시뮬레이션은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간혹 소재와 공구, 그리고 장비 헤드와 공정물 간에 충돌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CAM 소프트웨어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음에도 충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실제 양산을 하는 현장에서도 실제 장비에서 테스트 가공을 저감된 속도로 먼저 해보기도 하죠. 그래서 CAM에서 이 이유는요. CAM에서 CL 데이터로 툴패스를 미리 보는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실제 장비를 움직이는 것은 G코드이기 때문입니다. 이 G코드를 검증을 해야만 완벽하게 충돌을 막고 그 오류로 인한 수정이나 재가공, 그리고 테스트, 이런 비효율적인 반복 작업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가공을 하다가 실 가공 중에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같이 충돌이 발생이 된다면 공구가 부러지거나 공구 홀더가 부러지거나 또 파손돼서 아예 이제 가공물이 폐기물로 전락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버려지는 폐기물 비용도 예, 낭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다가 장비 스핀들까지 파손이 돼서 수리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의 장비는 양산을 멈추게 되고요. 거기에 수리에 따르는 시간적인 손실, 비용적인 손실도 발생됩니다. 만약 거래처에 납기가 급한 이제 고가의 부품이었다고 한다면 거래처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서 신뢰관계까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NCCU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 가상의 환경에서 G코드를 사전에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적화된 G코드를 시뮬레이션 한 후에 현장에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장비의 효율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NCCU는 실제 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G코드 검증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실가공 장비의 반복적인 테스트 작업을 줄여드릴 수 있고요. 충돌로 인한 가공 작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이클 타임을 단축시킵니다. 예. 선반이나 복합기, 밀링 장비, 그리고 MCT 등 다양한 가공 장비의 특성과 가공 조건을 고려한 동적인 검증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제대로 가공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NCCU 머신입니다. NCCU 머신은 실제 가공 환경을 디지털 환경에 그대로 반영한 디지털 트윈 솔루션입니다. CNC 가공에 대한 G코드 검증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가공 전에 충돌 오류 검증은 물론이고요. 테스트 실가공을 하지 않으셔도 NC코드가 지니는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을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 셋업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예, 충돌로 인해서 장비가 가동을 멈췄다. 그러면 이제 가공 작업이 지연되겠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또한 번에 제대로 정확하게 가공을 하기 때문에 가공 현장의 생산성 향상에 일조를 할수 있습니다. 자, NCCU 머신의 G코드 검증 과정은 현장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현장과 캠 파트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요. 보시는 것처럼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간편하게 진행을 합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전 단계로 툴패스를 빠르게 시각화하고요. NC 프로그램의 G코드를 분석해서 구문 오류나 이동값, 보정값의 오류 또는 리미트를 넘는 프로그래밍 에러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G코드 분석이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 사이클 타임은 정확하게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 2단계로는 시뮬레이션 검증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충돌을 일으키는 모든 유형의 요인에 대해서 실제적인 시뮬레이션 검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충돌 요인 외에도 급속 이송 구간, 그리고 스핀들이 정지하는 구간,
형상 비교를 통해서 과사기나 미사 같은 가공 오류 또한 감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시뮬레이션 뷰에서는요, 프로그램의 크기가 크던 또는 복잡하던 상관없이요, 회전이나 줌, 펜 기능을 새로 고침 없이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빙 시뮬레이션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마지막 단계로 가공물의 두께나 거리, 홀, 내부 직경 등의 형상 치수를 원본 CAD의 모델과 비교를 통해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2D로 전환이 가능한 동적인 단면도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 설명드린 모듈의 세부 기능들에 대해서 데모 시연을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모를 진행할 영어팀 권대동 부장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NC11 머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여 CAD 모델을 불러. 지금 보시는 모델은 스톡, 파트, 지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톡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파트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그에 대한 부분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정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그의 원점을 바닥면 중심에 설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쉽게 중심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상단 중심에 작업자 표기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W1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할 가공 장비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컨트롤러와 다양한 형태의 가공 장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반, 턴밀, 밀단 형태의 복합 가공기, 로봇, 공구 연마 등등의 가공 장비도 역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스 UMC 750 5축 장비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할 툴 라이브러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공 원점을 조금 전에 생성했던 W1 좌표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C 코드를 불러서 본격적인 검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11은 NC 코드를 불러오기만 진행하여도 형식에 맞지 않는 코드 또는 장비 리미트에 대한 검증이 진행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에러가 검출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신택스의 에러이고 두 번째가 리미트에 대한 에러입니다. 현직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택스에 대한 에러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미트 부분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완료된과 동시에 NC 시뮬은 자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에러가 깔끔히 정리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구, 홀더, 파트, 지그 등의 구조물과 가공 장비의 검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하기 기능은 뷰를 장비와 파트를 이원화하여 가공 파트의 상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빠른 검증 결과를 위해 시뮬레이션 속도를 최대한 올려보겠습니다. 그래픽에서는 현재 움직임이 없지만은 좌측 창과 하단 창을 보시면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퍼센테이지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하나 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속이속 구간에서 공구와 파트 간의 과삭이 발생되었습니다. 편집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부분에 대하여 검증을 다시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시뮬에 대한 중간 정리를 해보면 검증과 편집이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빠른 것뿐만 아니라 정확성에 있어서도 매우 탁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진행 결과 과삭 부분이 수정되어 정상적으로 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형상 비교 검증을 이용해서 파트의 가공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색상은 가공차 범위입니다. 파란색은 미삭이고 빨간색은 과삭을 나타냅니다. 녹색은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 공차 구간입니다. 마우스를 형상면에 클릭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은 과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색 구간은 정확하게 0으로 가공되었습니다. 파란색 부분 역시 미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측정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께 부분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측벽만 클릭해도 두께를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측벽과 측벽 사이도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 역시 클릭만 하여도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인과 라인의 거리값 역시 측정이 가능합니다. 각도 부분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면을 먼저 선택하시고 측정할 면을 선택해 주시면 각도 부분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직경, 홀 거리, 반경 등에 대한 파트의 모든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지수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를 적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지서 출력을 전체도 하실 수 있지만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서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좌표의 정보, 가공 장비의 정보, 모든 툴패스 및 공구 정보 등이 작업 지시서에 출력되었습니다. NC시뮬 머신은 빠르고 정확하게 가공 장비에 대해 검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공 전에 모의 가공을 함으로써 사전에 불량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는 생산성 증대와 납기, 가공 단가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 NC11 머신에 대한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셨듯이 NC11 머신은요, 빠른 작업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타사 제품과의 비교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예, NC11은 아주 빠른 작업 속도를 자랑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은 예, 306KB의 용량을 지니는 동일한 NC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 PC 사양이나 공구 조건을 동일하게 해놓고 실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입니다. 예,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것은요, 단연 속도입니다. 예, NC 프로그램의 G코드 분석 및 툴패스 시각화에 소요된 시간이 예, 타사 제품은 105초가 걸렸는 반면에 NC 시뮬은 보시다시피 8초로 월등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 시뮬레이션 속도 또한 타사 제품에서는 15분이 걸렸다고 하면 NC 시뮬은 불과 2분 19초밖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예, 또 눈여겨보실 것은요, 시뮬레이션 중에 세로 고침 없이 회전이나 줌, 팬 등의 기능을 조작하실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파트 보기에서 장비 보기 뷰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 또 다른 장점은요, 캠 소프트웨어와의 작업 연동 방식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캠 소프트웨어와 검증 소프트웨어 간의 연동 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캠 데이터를 내보내고 검증 프로그램에서 임포트해서 각 모델별로 원점을 잡아주고요. 공구 DB를 개별적으로 입력하여 시뮬레이션하는 검증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러나 NC시뮬에서는요, 현재 시판 중인 모든 주류의 캠 소프트웨어와 다이렉트로 인터페이스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캠 데이터를 곧바로 불러들여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시뮬레이션을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헥사곤 프로덕션 소프트웨어의 예, 대표적인 캠 소프트웨어 엣지캠과의 인터페이스는 지금 현재 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다른 여타의 캠과도 예, 문제없이 인터페이스 연동이 가능하십니다. 예, 다음은 NC시뮬의 G코드 최적화 및 절삭 조건 분석 모듈 옵티툴입니다. NC시뮬 옵티툴이 가능한 것은요, 공구 길이를 최적화하실 수 있고요, 가공 조건 분석 및 최적화, 그리고 에어컷 구간에서 최적화, 그리고 소재 절삭 구간에서 최적화, 이렇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NC시뮬 최적화를 통해서 가공 시간 단축과 표면 조도 향상, 장비 활용 극대화, 그리고 공구 수명의 연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NC시뮬 옵티툴의 최적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4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1단계는 절삭 조건 분석을 시작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에어컷 최적화, 그리고 이송 속도 최적화, 마지막으로 최적화된 G코드를 수정을 거쳐서 전체 사이클 타임을 단축하고 가공 작업을 개선을 하게 됩니다. 먼저 공구 길이 최적화입니다. 이 기능은요, 앞서 설명드린 NC시뮬 머신 모듈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된 기능이기도 하고요, 가공 시에 공구의 힘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충돌 억제를 위한 최소 안전 영역 내로 공구가 들어오도록 그 필요한 공구의 연장 길이와 홀더 설정을 자동으로 최적화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에어컷 구간에서 공구가 절삭을 시작하기 전에 진출하는 구간에서 최적화, 그러니까 에어컷을 최소화해 주는 구간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에어컷 구간에서는 급속 이송 구간을 최대로 늘려주고요, 절삭 이송 구간을 최소화해서 에어컷이 최소화되도록 가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재 절삭 구간에서의 최적화입니다. NC시뮬 옵티툴은 절삭 구간 내 소재의 절삭량에 따라서 이송 속도를 최적화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툴패스를 세세히 분할해서 절삭 파라미터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절삭량이 큰 구간에서는 이송 속도를 줄여주고요, 절삭량이 적은 구간에서는 이송 속도를 반대로 높여서 전체적인 칩 배출량이 일정하게 되도록 유지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 조도가 향상되면 물론이고요, 최적화를 하지 않고 동일한 피드로 가공을 할 때보다 속도를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공 조건 최적화입니다. 만약 툴패스가 지정한 가공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경고를 표시하게 되고요,
모든 적색 조건 파라미터에 대한 최대 값을 분석해서 툴패스를 분할합니다. 이 가공 조건에는요, 1의 절임량, 날당 이동, 축방향 절임량, 반경방향 절임량, 그리고 절삭 속도 등의 절삭 조건 파라미터가 포함이 됩니다. 옵티툴은 다중기준 검색 기능을 통해서 하나 또는 여러 툴패스 영역의 NC 프로그램을 각각의 절삭 파라미터 값의 기준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옵티툴은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정의한 가공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툴패스 영역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NC 프로그램은 새로운 NC 데이터로 자동으로 수정되어 제작성됩니다. 설명드린 최적화 모듈의 세부 기능들에 대해서 데모 시연을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NCC 및 옵티툴, 즉 최적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프로젝트는 최적화 적용 전 상태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툴패스를 선택하고 적용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진행되는 동안 최적화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적화의 원리는 툴패스를 일정한 거리로 나누어 가공 깊이, 폭, 두께 등을 적용하여 일정한 가공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거리값은 공구 직경의 퍼센테이지 또는 고정된 거리값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구 직경 40파이를 10%의 거리값으로 설정하게 되면 그 거리는 3mm가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거리값은 최적화 계산을 하는데 적용됩니다. 나누어진 툴패스는 일정한 가공량을 계산하게 되어 가공 속도가 변화가 발생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적화 전 가공 속도가 피드 800으로 설정되어 일정한 가공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최적화 후 가공 속도는 가공량에 따라 가공 속도가 변화되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품질 향상과 공구 수명 증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NC 시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급속 이성과 가공 이성에 대하여 최적화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시뮬은 단 몇 초 만에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 기능을 통해 최적화 전과 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적화 전을 보시겠습니다. 가공 시간이 44분 9초입니다. 최적화 후 가공 시간은 37분 5초입니다. 7분 4초가 절감되었으며 16%의 가공 시간이 단축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툴패스 경로를 통해 가공 피드 변화를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구간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에어컷 구간에서 가공 속도가 기준 피드 254에서 피드 15,000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NCC물의 최적화 기능은 가공시간 단축, 품질 향상과 공구수명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NCC물 옵티툴에 대한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CNC 프로그램 작업의 유연성을 위한 모듈입니다. NCC물 포켐이라는 모듈인데요. 이 NCC물 포켐 모듈은 장비 교체, 여러분들 그 장비를 교체하실 때 프로그래밍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모듈입니다. 즉 NCC물 포켐은 외부 포스트 프로세서 없이도 여러 장비들마다 다른 캠 프로그램의 작업을 다시 하지 않으셔도 기존에 보유한 툴패스 APT 코드나 G코드 파일만 있으시다면 그 파일을 재사용해서
교체할 새로운 장비에서의 NC 코드를 간편하게 자동으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NC 시뮬은 컨트롤러 기반의 NC 프로그램 연산을 통해서 공정을 간소화하고요. 머신 시퀀스를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자, 이 과정을 데모 시연을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NC 시뮬 4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검증된 프로젝트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검증은 하스 우측 가공 장비이며 환학 NC 코드로 출력되었습니다. NC 시뮬 4캠을 이용해서 DMF360 우측 가공 장비로 가공할 수 있도록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변환 아이콘을 눌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창을 보시면 총 16공정의 툴패스가 프로젝트 창에 등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황삭부터 정삭, 드릴 가공 등의 다양한 툴패스입니다. 진행이 완료되면 그래픽 창에 모든 툴패스가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변경해야 할 가공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할 가공기는 헤드 테이블 타입의 우측 DMF360 장비입니다. 변경된 가공기에 맞게 NC 코드가 하이덴하인 NC 코드로 적용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진행되는 동안 다중부품 가공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중부품 가공은 동일한 부품 여러 개를 가공 장비에 세팅하여 동시에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하나의 부품을 가공 시 16번의 공구 교환이 진행되었던 NC 시뮬 4캠 다중부품 가공으로 진행한다면 역시 동일하게 16번의 공구 교환만으로도 다중부품에 대한 가공이 완료됩니다. 이는 같은 동일한 공구를 사용하는 공정을 하나의 공정으로 연결해주는 툴패스 정렬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3축, 5축 가공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중부품을 가공 시에도 NC 시뮬은 가공 시간 단축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가공기에 맞는 NC 코드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NC 코드가 하이덴하인 NC 코드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가공 데이터의 안정성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데이터는 환학 컨트롤러 AC축 테이블 타입의 5축 가공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하이덴하인 컨트롤러 BC축 헤드 테이블 타입의 5축 가공기입니다. NC 코드가 변경되어 검증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NC 시뮬 4캠은 어떠한 형태의 가공기나 컨트롤러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며 데이터의 빠른 변경과 정확한 검증 작업까지도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NC 시뮬 4캠은 변경할 가공 장비에 맞는 제포스트의 번거로운 작업이 없이 NC 시뮬 자체만으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가공 데이터가 변경되며 검증까지 되는 일련의 작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상 NC 시뮬 4캠에 대한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NC 시뮬 머신 그리고 NC 시뮬 옵티툴, NC 시뮬 4캠 이 세 가지 모듈들에 대해서 자세히 데모 시연을 통해서 보셨는데요. 이 저희 NC 시뮬의 모듈은 이외에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짤막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NC 시뮬 모니터라는 모듈입니다. NC 시뮬은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실시간으로 가공 장비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되겠는데요. 현장의 NC 콘솔에서 장비의 그 출력이나 고장, 그리고 비가동 시간, 준비 시간 등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장비의 가동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표나 그래프 형식의 보고서로 또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된 작업과의 연동을 통해서 보유 중이신 뭐 생산 관리 시스템이나 ERP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생산성 비율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생산 계획 수립과 생산성의 증대를 실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NC시뮬 그 도큐먼트, NC시뮬 NC독 그리고 퍼블리셔 모듈입니다. 이것은 현장용 기술 데이터 시트를 자동으로 문서화해서 배포할 수 있는 모듈이 되겠고요. 가공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이 기술 데이터, 공구 시트라든지 공정 시트, 명령 시트, 제어 시트 등의 시트들과 가공 지시서 등을 현장에 공유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 문서는 사내 서식에 맞게 사용자가 문서 라이브러리를 세팅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시트는 터치형 태블릿 기기나 PC와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예, 다음 순서로는 이제 저희 프로덕트 매니저인 박지원 과장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NC시뮬 기능들에 대해서 과연 적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영업팀 박재현 과장입니다. 제 발표에 앞서 NC시뮬에 대한 제품 소개와 각 기능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적용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NC시뮬 머신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가공 비용이 얼마나 손실되었는지와 또 어떠한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A사는 임가공 업체이며 200개의 NC 프로그램을 처리하는데 연간 총 1억 4천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실 비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연간 신규 NC 프로그램 처리 수인 200개와 시간당 NC 프로그래밍 원가인 9만 860원, 시간당 CNC 장비 운영 원가인 123,900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개의 NC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한 6가지의 공정에 공정별 소요 시간은 총 12시간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좌측에 추가적으로 업무당 평균 발생률, 평균 원가, 연간 지출 비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총 손실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꼭 필요한 5번 항목인 평균 원가, 6번 항목인 연간 지출 비용 등을 노란색으로 표시된 프로그램 수정 공정의 산출 예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에 표시된 산출 계산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항목인 평균 원가 36,344원은 1번 항목의 시간당 NC 프로그래밍 원가인 9만 860원과 3번 항목의 공정별 소요 시간인 2시간, 또 4번 항목인 업무당 평균 발생률 20%, 0.1을 각각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평균 원가에 연간 신규 NC 프로그램 처리 수인 200개를 곱하면 프로그램 수정 연간 지출 비용인 726만 8,800원이 산출되어집니다. 이렇게 산출된 6개의 공정의 연간 지출 비용과 공구 파손과 폐기 비용을 합하면 연간 총 손실 비용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선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NC시뮬의 머신을 도입함으로써 G코드 검증 시 빠른 오류 검출은 물론 검출된 오류를 곧바로 NC시뮬 머신 내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과 동일하게 구축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공을 하지 않아도 장비 내 충돌 요소를 예측하실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운전과 비가동 시간 및 추가적인 작업 세팅 등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파손 시 발생되는 공구 교체 비용과 워크 폐기 비용, 장비 수리비는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A사는 연간 1억 4천여만 원의 손실 중 70%, 약 1억 원의 많은 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NC시뮬의 머신을 적용한 많은 사례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레이시아의 CTRM 사례입니다. CTRM은 항공복합 소재를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CNC 기술 지원 부서의 압둘 라시드 씨의 도입 전 상황입니다. 신규 5축 겐트리 타입의 대형 장비를 양산에 빠르게 적용해야 하며 복잡한 공정의 잦은 불량 발생으로 재가공이 필요하였습니다. 부적절한 공구 선택으로 기계 충돌 발생이 되었으며 기계 운영 시 다중 요소의 간접 체크가 필요하였습니다. 오류 수정과 반복 셋업, 폐기물의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NC 시뮬 머신 내 가공 환경과 동일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테스트 가공 시간을 99% 단축하였습니다. 모든 NC 프로그램 검증으로 불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가공 시 충돌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물론 다중 요소의 손쉬운 추가와 충돌 예측이 가능하였습니다. 최적화의 CNC 장비 운영으로 생산성 극대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프리미어 매뉴팩처링 컴퍼니의 사례입니다. 프리미어 매뉴팩처링 컴퍼니는 건설 장비 부품과 커넥터를 가공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관리자인 윌리엄 길린 씨의 도입 전 상황입니다. 5축 가공 시 좁은 가공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캠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검증 한계를 느꼈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램 검증으로 밤샘 작업이 많았으며 캠에서 재수정 및 재출력 등의 반복으로 업무 효율에 저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NC 시뮬 머신 내에 정확한 G코드 검증을 통하여 5축 가공 시 50% 이상 검증 시간이 절감되었으며 G코드 검증으로 보다 더 명확한 검증이 가능하였습니다. 빠른 검증으로 개발 시간 및 인적 비용 절감이 되었으며 물론 오류 발생 시 추가적인 캠 소프트웨어 내의 수정 작업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례를 통해 많은 비용 절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NC 시뮬을 도입하기 아직 고민되십니까? 그럼 또 다른 기능의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모듈인 옵티2를 적용한 가공 시간의 최적화 절감 보고서입니다. 부품 양산 업체의 최대 숙제는 생산성 증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초의 시간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여기 여러분과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항공기 부품 가공 업체인 B사입니다. B사는 옵티툴 도입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브라켓 부품에 대해 저희는 최적화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적화 전 개당 가공 시간은 10분이었습니다. 최적화 적용 후 가공 시간이 8분 11초로 1분 49초, 약 109초 절감되었습니다. 18%의 가공 시간 절감으로 연간 5천만 원의 비용 절감은 물론 고객의 납기 대응에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옵티툴의 대표 사례입니다. 항공 부품은 물론 의료,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형 항공 부품 최적화 사례입니다. 큰 공작물의 에어컷 감소로 11% 개선을 통한 연간 5천만 원의 절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복잡하고 세밀한 가공이 필요한 의료 사례입니다. 동시 5축 공정의 6% 개선을 통하여 연간 1억 7천만 원의 절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사례입니다. 양산 업체 특성상 공정의 최적화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추가적인 공정 개선을 원하였습니다. 2%의 개선이지만 2억 9천만 원의 엄청난 연간 절감액을 보십시오. 이러한 사례들만 보셔도 왜 NC 시뮬이 필요한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NC 시뮬은 고가의 특수 장비는 물론 범용적인 머신인 센터, CNC 복합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산 설비의 실제 환경을 동일하게 시뮬레이션 환경에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는 이미 수년간 많은 장비 파트너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험은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CAD 지원은 물론 캠 데이터의 높은 호환성으로 헥사곤 그룹의 캠은 물론 다수의 타 메이커 캠들의 다이렉트 실행 지원이 가능합니다.
NC식물의 주요 고객입니다. 에어버스, BMW, GE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NC식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편리하고 빠릅니다. 높은 생산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장비와 다양한 캠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NC식물을 통하여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하기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상담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다거나 아니면 지금 내용을 보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한 분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예, 시뮬레이션 속도가 빠르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빨리 나오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잠시만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뮬레이션 속도는 검증하는 데 있어서 매우 빠르다라는 것을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단계를 가지고 검증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디코딩에 대한 에러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검증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잠시 보셨던 그 PPT 자료에서도 그 엄청난 시간이 줄었음을 그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이 해결되셨나 모르겠네요. 예, 다른 질문 한 가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예, 시뮬레이션 후에 스탁을 STL 파일로 저장이 가능한지.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또한 역시 STL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지금 올려주시면 한 가지 질문 더 받고 시간 관계상 예. 한 분이 잠시 예, 이경훈님 한 가지 질문 주셨는데 밀링 이외에 선반이나 복각기 장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이 부분도 NC11 머신 데모를 할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예, 선반, 뭐 턴밀, 밀턴 장비 모두 예,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 가공하실 수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적인 제품 개발과 공급 좋은 솔루션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이상 세미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